국내 최고의 메카트로닉스 분야 융합형 스마트 인재를 양성하는 메카트로닉스 대학을 소개하겠습니다. 메카트로닉스 대학은 세계적인 산학연 협동 교육 연구의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이상적인 여건을 갖추어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과 분석력, 창의력, 적응력 및 설계 능력을 갖춘 능동적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동 연구를 통한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최고의 대학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분석력, 창의력, 적응력 및 설계 능력을 갖추고 시대와 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진취적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부 전공과 메카트로닉스 융합 공통 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복수 전공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졸업생들의 취업 경쟁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창원산단 제조업 혁신 인프라 조성사업 등에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창원대학교 메카트로닉스 대학에는 기계공학부,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신소재공학부가 있습니다. 메카트로닉스 분야에 관심이 있고 미래의 창의적이고 실무적인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우리 메카트로닉스 대학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메카트로닉스 대학 중 신소재공학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메카트로닉스 기반 시스템을 구현하는 첨단 재료들의 설계, 제조, 특성 해석 등의 영역을 탐구하는 학과입니다. 특히 저희 창원대 신소재공학부는 재료공학이 재반 분야뿐만 아니라 기계, 전기, 전자, 제어계측공학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학문적 지식권익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소재공학은 물질의 구조와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탐구하고 이를 과학과 공학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는 융합학문입니다. 신소재공학에서 다루는 물질의 구조와 특성은 원자 또는 분자 단위에서 출발하며 신소재의 개발은 첨단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한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신소재공학은 물리학, 화학과 같은 기초과학은 물론 나노과학기술과 같은 첨단 분야, 그리고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과 같은 주요 공학 분야까지 모두 망라하는 종합적인 기초 및 응용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소재공학은 소재를 개발하고 부품을 만들어 최종 제품에 적용하는 모든 산업 분야의 핵심이 되는 전공이므로 진로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하겠습니다. 철강, 자동차, 항공기, 조선해양, 발전설비 등의 관련 업체들과 반도체, 전자세라믹, 나노소재들의 개발과 관련된 첨단 부품 제작 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창원 국가산업단지와 연계된 산업 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단지 내 많은 기업체와 연구소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소재공학부는 소재 강국을 실현하여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히는 스마트한 인재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소재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학생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